뭐하려고? 이 골목식당 맛집은 이제 집에서도 간단하게 먹을 수 있다 그러길래 내가 다 갖고 왔지. 그래서 그게 뭔데? 이 포만토 닭볶음탕. 아, 듣고. 왜 그러는겨? 다시 돌아갈까봐 그래. 저거 드림 욕심 생겼어. 어디서 샀어? 이 유메품. 얼만데? 이 시봉에 35,900원인데 할인받아갖고 32,320원. 그럼 한 봉에 얼마인거야? 이 요거 900g짜리 한 팩에 1,773원. 제품 특징이 뭐야? 이 900g이라 넉넉하고 해동해서 끓이기만 해서 간단하고 100% 국내산 만원에 국내산 닭에다가 매장 특제 양념으로다가 맛이 깊게야. 근데 너 포방토는 직접 가서 먹어봤어? 아 듣고! 안 먹어본 거 나도 알아. 어떻게 먹어? 이 냉장에 너무 잘 된 거 꺼내와서 냄비에 넣고 12분 정도 중불로 다 끓여 먹으면 된냐. 너 라면 사리는 준비 안 했어? 이 그건 계기 좀 건져 먹고 나중에 넣어서 먹어야 맛나다고. 듣고! 그럼 식기 전에 먹어봐. 닭볶음탕이야 뭐 맛나겠지요. 맛은 어때? 이 요거 호불호게 잘 맞는 닭볶음탕이네. 맛이 괜찮네. 고기 잡내는 없어? 예, 고기 잡내는 한 개 넣었는데 아무래도 얼었다 녹은 느낌이 좀 있고 감자가 두 개 들었는데 하나는 설익었고 떡은 시게 들었는데 하나는 흐물흐물하고 하나는 쫀득쫀득해고 그러네. 마늘향 많이 나고 국물이 깊어? 마늘향이 많이 나진 않는데 국물 요 정도면 깊다고 할 수 있지 좀 찐득해. 단맛이나 맵기는 어때? 이 맵다는 느낌보다는 살짝 칼칼하고 달달하네. 맵기는 뭐 안성탕면에 고춧가루 조금 더 넣은 정도? 라면사리 넣어 먹으면 어때? 이 라면사리 잠깐만. 어휴 국물 찐득해 좋지요? 아니 국물을 더 졸였어야 되나 조금 심심했는데 그래도 맛은 괜찮네.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? 야 포방토는 직접 가서 먹어야 진짜 그 맛을 느낄 수 있네 비다.